지금부터 오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이선은 오이를 소금에 절여 주셔야 되는데요. 지급된 오이의 반을 길이로 먼저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래서 오이를 칼을 사선으로 뉘어서 처음에 먼저 한번 이렇게 잘라서 얘는 벌려주시고요. 간격은 1cm 간격으로 4번 이렇게 한번 2번 3번 칼집을 넣어주시고 네 번째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4cm 길이 오이를 이렇게 비슷하게 어슷 칼집을 넣어주겠습니다. 둘, 셋, 넷, 네 번에 잘라주시고요. 자, 오이선은 4개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cm 간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오이를 규격대로 잘랐으면 이제 오이를 절여주셔야 됩니다. 오이를 빨리 오이가 절여질 수 있게 소금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살짝 오이가 잠길 정도로 오이를 절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먼저 이렇게 절여 놓으시고요.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불린 표고버섯 넣어서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오이의 지름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크기로 오이를 채 썰어주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표고버섯을 채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고기도 편으로 썰어서 곱게 채를 썰어주겠습니다. 고기와 버섯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장, 간장, 설탕, 참기름. 파마늘 다진 거. 깨소금 후춧가루. 양념장을 만들어서 표고와 고기를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오이선 소를 준비해 놓고요. 이제 절여진 오이를 물기를 닦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도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단 끓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제 재료를 볶아 보도록 달구어진 팬에 기름을 둘러 주시고요. 오이를 먼저 살짝 볶겠습니다. 식혀주시고요. 그리고 양념한 표고버섯 넣어주시고요. 양념한 고기 채 썰어서 양념한 고기 넣겠습니다.
삶아진 고기와 버섯을 이렇게 섞어서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네, 오이에다가 속을 끼워 보겠습니다. 달걀, 지단 한쪽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지단 그리고 가운데다가 고기하고 버섯 계속 볶아서 섞은 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오이선을 속을 다 채웠습니다. 이걸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선을 완성 접시에 이렇게 담으시고요. 이제 단촛물을 단촛물을 만듭니다. 식초, 설탕, 네, 물을 조금 타시고요. 소금 살짝 넣어서 단촛물을 만들어서 단촛물은 오이선을 완성해서 이렇게 접시에 담아놨다가 제출하기 직전에 단촛물을 뿌려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촛물을 미리 뿌려놓게 되면 이 오이선의 색이 죽습니다. 그래서 내기 직전에 단촛물을 뿌려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선이 완성되었습니다.